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과 함께하는 김영복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기도 네 번째 시간에 시간을 갖고 그 말씀의 의미를 함께 성찰했죠. 오늘은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요. 주기도문 묵상, 주기도문의 송영이라고 불리우는 이 마지막 끝자락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 이 일은 사실은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고 복된 일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 주기도문 강의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보면은 이렇게 가로 안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것을 흔히들 이제 이 주기도문의 송영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은 아닙니다. 후대에 첨부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로 안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주기도문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사본에는 없지만 실제로 초대교회 교우들은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음을 알게 되고요. 또 우리가 이제 문헌을 조사해 보면은 유대교 문헌 안에도 예전적 의미에서 모든 기도의 끝자락에 이런 내용의 그 송영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오랜 동안 교회 전통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문의 끝자락에 이러한 송영을 자리하게 한 데에는 그 영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주기도문의 결론이자 또 주기도문의 목적이 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주기도문을 마감하면서 네 가지 차원에서 이 마지막 송영 부분을 우리가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나라입니다. 나라. 바로 이 바실레이아라고 말하죠. 바실레이아 수 엘레케토 수 헬라우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바실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여러분, 세상에는 대단히 많은 나라들이 있죠. 나라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나요? 그러나 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이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런 강구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도록 강구하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힘과 권력으로, 때로는 폭력과, 또 어떤 경우는 전쟁을 통해서라도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해야 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의 행복론, 행복에 이르는 길을 통해서 이미 성찰했듯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세상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자, 기도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도 자 보세요. 주기도문의 연장선상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방인도 기도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해요. 그러나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차이가 뭘까요? 자, 바로 이 대목에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이방인의 기도,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자, 이런 것들에 대하여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그런 것들을 청하는 기도, 이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되는 기도는 바로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바로 그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우선순위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죠.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First of all,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자리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구하긴 하되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첫 번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 그럴 때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까지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끝자락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도록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이죠. 둘째로는 이 권세, 나라와 권세에서 이 권세인데, 이 권세는 헬라어로 이 두나미스라고 말을 해요. 영어의 이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영어에 이 다이나믹이라는 단어, 그리고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유래된 이런 말이죠. 다이나마이트, 얼마나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엄청난 능력 혹은 엄청난 힘을 나타내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도록 기도한다. 그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이걸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 전지전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크리에이터,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 돼요.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What is impossible in man is possible with God.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impossible possibility, 불가능한 가능성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죠. 우리에게는 언제나 불가능한 현실이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가능한 현실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다, 또 그 영원하도록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 이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듯이 이제 사탄이 그 권세를 빼앗기 위해서 미혹한 겁니다. 그래서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유혹이에요. 이게 무슨 유혹이냐면은 바로 이 땅의 권세, 그렇죠?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세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이런 사탄의 유혹이었던 거죠. 또 두 번째 유혹,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이거는 무슨 권세입니까? 바로 세상의 파워를 가지고 하늘의 파워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이런 사탄의 공격이었던 거죠. 또 세 번째,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게 한번 절해봐. 그러면 내 모든 천하의 모든 영광을 내게 줄게. 주님께서 주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자,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 세속적인 부와 그 다음에 명예, 영광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권세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이런 영적인 공격이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구애하고 또 우리가 간절히 열망해야 하는 권세는 이런 땅의 권세, 세상의 권세, 이 세속적인 권세가 아니고 바로 이 하늘의 권세, 그렇죠? 이 영적인 권세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런 영적인 권세, 하늘의 권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자꾸 이런 빵의 권세, 세상의 권세, 이 세속적인 권세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안타까운 일들이죠. 정말로 최고의 권세는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에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준 겁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이 권세가 최고의 권세고요. 이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이 권세에 관한 말씀을 또 한 번 천명하십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축복인 이유가 어디 있나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주님의 권세, 이 하늘의 권세, 이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셋째로는 영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래서 이 영광인데 영광이라는 말 헬라어로 이 독사라고 하는 말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보면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이 근본적인 물음을 좀 던질 필요가 있는데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 자, 궁극적인 목적이 자 나의 영광이 아니고 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새벽을 깨우며 간절히 뭐 100일 기도를 하고 40일 기도를 하고 기도 자체는 귀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기도에 그 초점이 잘못되어 있을 때 오히려 그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가 아니고 하늘의 문을
닿는 기도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도하는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자가 돼야 한다. 이 주기도문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시는 영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할 때는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피곤할 겁니다. 어떤 경우에 기도가 거래가 될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가 거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하셔야 돼! 라고 하는 이 give and take 차원에서 거래가 된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시간도 불편할 거고 결국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문도 열리지 않고 기도를 통하여 실제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사귐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 놀라운 기쁨과 행복도 맛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니죠. 저는 바라기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이고 사랑의 고백이고요. 그 사랑의 고백에 대한 삶의 나눔이 되어야 그래야 비로소 그 기도가 행복한 기도가 되고 그런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그래서 내 영광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그 기도의 본을 보여줬잖아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은 자기 자신의 그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을 그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 그를 지극히 높은 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내 뜻을 구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이 마지막 끝자락에서 바로 세상의 영광이 아니고 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자, 마지막에는 자 이제 아멘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부분 왜 이런 부분을 다루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기도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이 아멘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도가 끝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멘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 있어야 돼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 자 무슨 뜻인가요? 누가 지금 한 말이나 그 기도에 대하여 내가 의지적으로 그 동의하거나 그렇죠? 합의한다고 하는 그런 결단적 표현이죠. 자, 그래서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우리를 향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다 묵상했어요. 그리고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도록 기도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에 따라서 기도한 이 모든 내용들이 실제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확신하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합의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끝자락의 표현이 바로 뭐냐면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즘은 이제 보기가 좀 어려운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이제 시골에 가게 되면은 사랑방에 이렇게 삼삼오오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뭘 했냐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새끼를 꿨습니다. 새끼. 요즘 젊은이들은 새끼 꼰다는 게 뭔지 아마 모를 거예요. 요즘은 다 기계가 모든 걸 다 하니까 이렇게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게 뱃집단들이 있는데 그 뱃집단들을 갖다가 새끼를 꿔서 가마니도 만들고 이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손으로 직접 새끼를 꿨습니다. 여러분 이 새끼 꼬는 거 대단히 중요한데요. 새끼 꼬면서 빼놓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맨 마지막에 하루 종일 밤새도록 새끼를 다 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해야 됩니까? 매듭을 잘 져야 돼. 매듭을. 이 매듭을 짓지 않으면은 하루 종일 새끼 꼰 것이 다 풀어져 버리고 말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기도.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아멘이에요. 믿음의 확신이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동의하는 그런 영적인 고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육병에 앉아서 고통당했던 여인이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주의 능력이 나게 나타날 것을 확신하고 그러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의 틈바구니를 뚫고 나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주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이 여인에게 한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Your faith has healed you.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기도도요, 능력 있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죠. 기도가 단순한 어떤 청원이나 단순한 요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끝자락에서는 믿음의 확신을 담보한 이런 의지적 결단의 고백이 필요하다. 그거 바로 뭐냐면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바로 이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 믿음의 기도, 이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아멘으로 끝을 맺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삶에 아멘의 의지적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아멘을 통하여 실제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능력 있는 기도의 영적인 체험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그동안 12주에 걸쳐서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 주기도문 묵상 12번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주기도문대로 기도하심으로 주기도문의 이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강의 괜찮으셨다고 한다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고 또 함께 영적인 기쁨을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또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